왔다 왔어. 아, 오늘부터 충북 단양읍에 있는 단양 팔경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도담 산봉입니다. 이 남한강의 우뚝 솟은 세계의 봉우리. 한때 여기에 조선의 개국 공신이죠, 정도전이 이곳에서 응거를 하면서 자기 호도 나중에는 산봉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 아름다운 곳입니다. 여기에 늦은 시간 제가 도착을 해서 약간 흐릿합니다만 오늘부터 단양 팔경의 전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담 산봉 들렸다가 다음 코스 가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도담 산봉 보여드리겠습니다. 꼭 가보시죠.